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선택지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서인데요. 유승민의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축이 추진 중인 민주평화당이 광주와 전남 등 다섯 곳에 지역당을 창당한 데 이어 오는 6일 중앙당을 창당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광주와 여수에서 각각 창당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안철수의 길은 보수 야합의 길이라며 호남 정신을 기반으로 지방선거에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의 최경환 의원과 이용주 의원이 각각 선임됐고 오는 6일 서울에서 중앙당을 창당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 개혁의 신장이 이곳 광주에서 새 깃발을 들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등장으로 6.13 지방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중재파가 대부분 잔류 의사를 밝히면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게 된 민주평화당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생존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로 싹쓸이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칫 이전 투구 양상으로 변질될 경우 호남 정치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양상이 또 반복되면서 생활 정치는 또 실종되고. 6.13 지방선거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평화당의 창당으로 지역 정치 지형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정입니다.